무슨 일인가 여기는? 무슨 일이야? 공장에 관해서 왜 물어보셨어요? 걱정돼서 물어보신 건 아닐 테고 진짜 이유가 뭡니까? 두탓없이 무슨 말이야? 그렇게까지 해서 절 막고 싶었습니까? 재혁아, 공장 섭외 의도적으로 막으신 거 맞죠? 공장 사장 매수라도 하셨어요? 지금 내 어머니한테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오해야 재혁아. 실은 나도 걱정돼서 물어본 거야. 저더러 그 말을 믿으라고요? 대체 왜 이래? 날 의심하더니 이젠 우리 엄마까지 의심해? 왜 이렇게 막 나가? 그럼 왜 갑자기 공장들이 생산을 거부해? 왜 갑자기 말을 바꾸냐고? 그걸 왜 우리 엄마한테 와서 따지는데? 따질만 하니까 따지는 거야.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재혁아. 내 딸은 널 도와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 답답해서 물어본 거야. 공장이 구해졌더라서 내가 얼마나 안심을 했는데. 근데 이렇게 갑자기 말을 바꿀 줄 누가 알았겠니? 공장 사장 진짜 안 되겠다. 내가 좀 만나볼까? 그만하시죠. 너 정말? 해도 너무한다. 난 네 엄마야. 세상 천지 어느 엄마가 자식 앞길을 막어?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 엄마 모욕하면 나 그땐 안 참아. 한민혁, 너도 상황 판단 똑바로 해. 다신 이런 비열한 방법으로 절 막을 생각하지 마세요. 저야말로 더 이상 안 참습니다. 제주가 이제야 발톱을 드러냈어?